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그 약속은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전문성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했던 국민 대통합도 저버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석기, 저희들은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놈이 제 잘못을 책임지고 경찰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숨어있다 일본 영사관으로 가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던 그놈이 거기서도 양이 안 찼는지 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총선에 나왔습니다. 김석기입니다. 경조의 아들 화랑의 후예 김석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리라 생각하고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라 하더라도 그가 이곳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도덕 부적격 김석기 사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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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체 조무 및 직원들은 김석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의지고 뜻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임명할 때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 임명한다고 했는데 본인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위험한 사람이 굳이 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 등용이 된다는 걸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분명히 약속했던 것이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통합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지율이 뭐 약간의 차이로 대선에서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막장 인사도 이런 막장 인사가 없이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법집행이 정당했다는 신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용산학살 책임자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